곶구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 불엽죽도는 북미 대륙과 시베리아가 원산지이며 주로 풀밭이나 절벽에 자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공원이나 화단에 많이 심고 있는 꽃입니다. 협죽도와 비슷해서 풀엽죽도라고 부르는 풀엽죽도는 꽃의 향기가 좋아서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풀엽죽도는 6월에서 9월에 원추형 꽃을 피우는데 흰색이나 분홍색, 자주색 등의 통처럼 생긴 꽃을 피웁니다. 풀엽죽도의 꽃말은 주의, 방심은 금물이고 다른 이름은 플록스, 숙근 플록스, 하늘 초록수, 협죽초입니다. 풀엽죽도의 학명인 플록스는 그리스어로 플로고스에서 유래했으며 불꽃을 의미합니다. 풀엽죽도는 꽃향기가 좋아 향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약재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엽죽도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고 약간의 독성이 있으며 후룩스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풀엽죽도는 잎과 뿌리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약재로 사용합니다. 풀엽죽도의 대표적인 효능이 위장질환 치료에 도움을 주는 효능입니다. 풀엽죽도는 상복부의 통증이나 불편함 또는 가슴뼈 뒤에 타는 통증인 소화불량과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 복통, 더부룩함, 잦은 트림 등의 증상인 위에 통증이 생기는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풀엽죽도는 대장 연동 운동의 저하로 원활하게 배변 운동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래서 풀엽죽도는 변비 증상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변을 오랫동안 못 보거나 변이 딱딱해서 변을 보기 힘들 때 풀엽죽도 잎과 뿌리를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달여 마시면 변비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풀엽죽도의 그 밖의 효능은 종기와 습진, 구강암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또한 풀엽죽도 뿌리 달인물은 안과질환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풀엽죽도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보다는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 잘 맞는 약재입니다. 몸이 냉한 사람들과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맥이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풀엽죽도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약재로 사용할 때는 되도록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풀엽죽도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잎을 따서 씻는다거나 꽃잎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야외에 놀러 갔을 때 줄기를 꺾어서 젓가락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풀엽죽도의 줄기에도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젓가락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풀엽죽도 말린 뿌리와 잎 3g을 물 1리터에 넣고 달여서 하루 2회, 아침 저녁으로 식후에 이틀간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종기나 습진 등의 환부에는 생초 잎을 직지어서 바르거나 달인 물로 씻어내도 됩니다. 오늘은 풀엽죽도의 효능과 부작용 및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